뒷 내용이 조금 이제 많은데요.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을 빼고. 근데 그 세 번째 화가 카날레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리니와 피라네즈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한다면 이 카넬라토는 베니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요. 그랜드 투어의 필수 코스가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베니스, 피렌체,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나폴리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 베니스에 수많은 그 여행객들이 몰리게 되죠. 아,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카넬라토의 작품은 전 세계 미술관에 이렇게 빠짐없이 메이저급 미술관에는 꼭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실주의적으로 그려갖고 깊이 있게 이렇게 다가서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1700년대의 이 그랜드 투어의 문화를 뭐 이해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 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건물인데요. 아, 너무나 그 어떻게 한 화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어떻게 교육받았을까? 이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자, 이 그 그림과 다음에 나오는 이 그림들을 보면은 당시의 그 건축을 마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듯이 이렇게 그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영국의 수많은 그런 그 상류층 그 그랜드 투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카넬라토는 베니스에는 그다지 그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었는데 영국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인기를 끌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음표를 한번 던져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그 실경화를 그릴 수 있는 테크닉을 지녔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무대 디자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대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피라네즈 같은 경우는 건축과의 커리큘럼 중에 바로 그 무대 디자인에 대한 그 과목이 있습니다. 무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왜 또 무대 디자인이 이 시기에 그 요구가 됐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노그라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노그라피가 바로 무대 디자인을 뜻합니다. 자, 1700년대가 되면은 이탈리아 반도에 베니스, 나폴리, 혹은 밀라노를 중심으로 극장이 들어섭니다. 극장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그 1700년대 유행했던 오페라가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에 커다란 열풍에 휩싸이겠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랜드 투어를 떠나온 사람들은 이 그 오페라를 보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737년도에 그 들어선 디아드로 산 카를로 극장이고요. 아플리에 있는 이 극장이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에 있는 아주 그 무대 저 극장사에 길이 남는 라페리체 극장입니다. 자, 화제가 나서 소실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라페리체 극장에 그 이런 그 무대 디자인을 보게 되면 그 무대를 극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무대의 배경에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게 되죠. 자, 그 작업을 무대 디자이너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무대 디자인의 명거가 있습니다. 4대에 걸쳐서 무대 디자인을 그 이룩한 그 이탈리아의 명가입니다. 바로 그 가문은 비비에나 패밀리입니다. 비비에나 가문이죠. 1500년대 후반에 까메라타라는 그런 그 피란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비극을 재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페라의 틀이 확립이 되고 그 오페라는 1600년대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극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금 이
비비애나 가문들을 보게 되면 1625년도에 태어난 지오반니 마리아 비비애나서부터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그의 아들까지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레이트 그랜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비비애나 가문이 무대 디자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러한 가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옆에 프란체스코 갈리 비비애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비비애나 가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비비애나라는 이름은 보통 이제 이 당시에 화가들의 이름은 꼭 뒤에다가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이름을 붙입니다. 비비애나 마을에서 태어난 갈리디라 되어 있죠. 자, 이 무대 디자인을 보게 됩니다. 저 무대 디자인 제일 끝에 건물의 모습이 있죠. 그러면 관객들이 무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냥 무대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배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리얼하고 원근감 있는 사실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받게 되죠. 자,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지금 보는 것이 바로 비비애나 가문의 무대 디자인입니다. 무대 디자인을 보죠. 자, 이 디자인입니다. 얼마나 정밀한가. 마치 관객에서 보면 저 계단을 타고 그냥 그 웅장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자아내죠. 자,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비비애나 가문을 통해서 다른 무대 디자이너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원근법이라는 것이 1409년도 나오게 되는데, 지하철을 가서 공간을 쭉 보게 되면 저 끝에 점이 만납니다. 이 공간은 높이가 3m면 3m가 되어 있는데 점점 그 높이가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저 마지막에 가면 점으로 나타납니다. 크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 점을 소실점, 영어로는 vanishing point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지는 점이라는 얘기죠. 바로 원근감은 가까운 데 크기가 점점 시야에서 벗어날수록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갖다가 연구한 게 바로 원근법이죠. 이 원근법을 1400년대 피렌체 화가들이 발견하면서 이제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최후의 만찬입니다. 원근법이 발견이 되고 약 100년 정도가 흘러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는데요. 12명이 그 앉아서 식사를 하는 이 공간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가운데 예수의 이마에서 모든 선들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우물반자의 저 천장의 모든 선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눈높이가 다 일치하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원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근법의 정 중앙에 바로 소실점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좌우대칭의 안정감을 중시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방법들이 200년 흘러서 1700년대 무대 디자이너들한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가운데 소점을 두는 방식에서 후기로 가게 되면 소점을 양쪽에도 두어서 동쪽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를 이제 건축가라든지 이런 디자인 분야에서는 일소점 투시도, 소점이 하나다는 얘기죠. 밑에는 소점이 두 개라고 해서 이소점 투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죠. 일소점입니다. 딱 가운데. 우리가 아까 지하철에서 봤던 그 공간이죠. 그러면 관객에서 보면 저 공간은 그냥 환영이죠. 저 멀리 그냥 무대 끝까지 저기서 만약에 저기 주연 배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배우의 모습과 이 공간이 그 스토리와 함께 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무대 디자인은 이것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소점으로 하니까 공간이 틀어져 있죠. 관객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런 방법들이 비비애나 가문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건물은 크고 사람은 작게 나타나죠. 자, 이런 무대 디자인, 시노그라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베니스, 나폴리, 로마 이런 데서 무대 디자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랜드 투어를 떠난 사람들이 도시 풍경을 요구하니까 이 방법을 그대로 써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모든 선들이 다
저 소점에서 손들이 다 나온 거였습니다. 원문법에 의해서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자아내는. 그래서 오늘날 가보게 되면 이 소점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세 명의 그 이탈리아 화가를 봤습니다만, 지금 보는 클로드 로랭이라는 화가는 이 세 사람보다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600년대.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의 화가는 1700년대 동안 화가고, 지금 그 클로드 로랭은 1600년대. 원래 프랑스에서 태어나지만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평생을 이탈리아에서 그림을 그린 클로드 로랭. 근데 왜 클로드 로랭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랜드 투어를 떠났던 여행객들 중에서 일부가 클로드 로랭의 팬이 된 거입니다. 그럼 클로드 로랭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아, 지금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그 클로드 로랭의 작품만 별도로 모아놓은 전시장이 있습니다. 왜? 1600년대 클로드 로랭은 영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공식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이탈리아 반도에서 세 명의 베드로 화가를 그렸던 화가처럼 건물 전부리 전체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그림은 지금 보는 것처럼 풍경입니다.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건물이 자연스럽게 부분에 이렇게 아늑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고전적입니다. 뭔가 이상향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그림도 역시 클로드 로랭의 그림이죠. 자연 속에 꼭 물이 있고요. 또 물 위에 대기에는 해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장면, 해가 지는 장면, 그 다음에 거대한 나무가 있고, 저 거대한 나무는 저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이 이탈리아 반도의 저 종려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세상에 낙원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클로드 로랭의 그림입니다. 이때 건물은 자연에 부속된 건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작게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랜드 투어를 떠나온 영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내가 영국에 와서 볼 수 있으면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원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인데요. 1672년도에 클로드 로랭이 그린 아이네스가 있는 갤러스의 풍경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바닷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다리가 있고 고전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축물을 본 한 땅 주인이 자기 땅에다가 이 모습을 재현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아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영국 땅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정원의 이름이 스튜어 헤드 정원입니다. 저 옆에 있는 클로드 로랭이 그린 그림처럼 그림 내부에 있는 판테온이 저 멀리 그 연못 건너편에 있고, 지금 저 그림에 잘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만 앞에 있는 다리가 이 호수 앞에 있죠. 자, 이 그림의 정체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양식은 크게 이탈리아 정원, 프랑스 정원, 영국 정원, 중국 정원, 일본 정원, 요 다섯 가지가 세계 5대 정원이라고 하고요. 가장 먼저 서양에서 그 정원의 양식을 자리 잡은 곳은 이탈리아 정원입니다. 자, 1600년대가 되면 프랑스 정원의 틀이 확립이 되고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영국 정원이 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근데 두 정원은 확연히 다릅니다. 인공적이냐, 자연적이냐. 축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두 모습이 달라지죠. 자, 왼쪽에 있는 프랑스식 정원 사이에는 기하학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프랑스 정원은 프랑스식 기하학 정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국 정원에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면 풍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잉글리시 랜드스케이프 가든, 풍경처럼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죠. 자, 요 차이를 지금부터 봅니다. 지금 그 요 그 보르비 공트라는 그 정원인데요. 보르비 공트 정원은 원구의 뒷부분에 그 참고인가 거기에 나와 있고, 또 본문에도 이 보르비 공트 성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남동쪽인가 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에 바로 이 그 정원이 있습니다. 자, 이 정원을 보게 되면 정중앙에 그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의 좌우로 수평과 수직에 의해서 구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을 그 소유자는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니콜라 피케입니다. 니콜라 피케 1615년도에 태어나서 1680년도에 사망을 하는데, 바로 이 니콜라 피케가 루이 14세 시대 때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콜라 피케가 나이 40대 중반인 1657년도에 자기가 사들인 파리 근교의 땅에다가 거대한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무려 3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건물이 1661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자, 요 그 정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바둑판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하학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콤파스라든지 삼각자라든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도형, 수평, 수직, 사선, 원, 사각형, 이것을 우리 기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기하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펼쳐진 이 그 가든입니다. 자, 이 그 정원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고요. 파리에서 렌트카를 하면은 이제 파리 근교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면 이 보르비 공트 성에 그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르비 공트 성이 위치한 주변에 바로 퐁텐블루 숲이 있습니다. 퐁텐블루 숲에 1500년대에 바로 프랑스의 궁정이었던 퐁텐블루 궁정이 있죠. 그리고 퐁텐블루 숲 외곽에 바르비종이라는 밀레가 그림을 그렸던 마을이 있습니다. 퐁텐블루, 바르비종, 보르비 공트 요 세 개가 하루 코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날 퐁텐블루 궁전에서 그 과거 베르사유 궁처럼 프랑스 왕실의 그런 생활 모습을 보고 그 거기서 한 20분이면 도착하는 보르비 그 바르비종에 가서 지금 보게 되면 바로 퐁텐블루 궁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르비종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비종에 보서 위에 보면 보르비 꽁트성이 있죠. 20km 내에 다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퐁텐블루 궁전은 베르사유 궁만큼이나 과거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르비 꽁트성을 그 가시게 되면 보르비 꽁트성은 이제 10시에 오픈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토요일 날, 여름철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가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 날 가게 되면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보르비 꽁트성에 한 4시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바구니에는 더 와인과 빵을 들고서 이 보르비 꽁트성에 오는데, 바로 그 토요일 날 자정까지 이곳에서
그 촛불 축제가 열립니다. 캔들 나이시라고 해서. 자, 바로 이제 볼빛공투 성에 이제 그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 성의 주인 누구냐? 니콜라 푸키라고 얘기했죠. 1661년도에 이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바로 준공식을 할 때 파리의 귀족과 그 다음에 장관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 심지어는 프랑스 국왕인 루이 14세까지 그 초청을 합니다. 루이 14세는 그 베르사유 궁이 완공되기 전에 바로 퐁텐블루성 20km 떨어진 성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곳에서 이틀을 머물 예정이었지만 그날 밤에 돌아갑니다. 돌아간 원인은 왕보다도 더 장엄한 성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잡쳐서 그날 돌아가게 되죠. 일주일 후에 이 니콜라 푸케는 체포가 됩니다. 왕실 예산 횡령죄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평생을 피레네 근처의 감옥에서 보냅니다. 40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1680년도에 사망을 하죠. 나중에 이제 이 보리피콩투성은 니콜라 푸케의 부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니콜라 푸케의 부인은 1705년도에 이것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곳은 바로 이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유적으로 남게 되죠. 자, 이 니콜라 푸케의 썼던 이 공간들 보면 왕의 버금가는 사실 그 왕보다 더 화려한 이런 성을 지었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초를 갖다가 정원 전체에 이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밤 11시 정도 되면 저 끝에서 북구놀이를 하게 되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토요일 날 이제 이곳에 가시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보시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내부에 가면 니콜라 푸케의 초상화가 저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니콜라 푸케 걸려.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이 니콜라 푸케의 이런 모습을 다룬 이런 그 영화가 있고요. 자, 이 정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가였던 루브롱이라는 건축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정원 건축가 정원을 디자인한 르 노트르라는 그 정원 건축가가 있어요. 루이 14세는 돌아와서 이 두 건축가와 조경가를 불러드립니다. 내 성을 설계를 하라 해서 아버지의 사냥처였던 베르사유에다가 성을 짓게 하죠. 그래서 이 니콜라 푸케의 그 보르비콩트 성은 별명이 붙습니다. 뭐라고 별명이 붙느냐면 베르사유의 어머니다. 베르사유의 정원을 설계한 노트르와 르브롱을 시켜서 베르사유 궁전을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의 전체 구성을 보면 베르사유와 대단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루브르 궁전, 루브르 미술관 앞에 펼쳐져 있는 투를리 정원입니다. 투를리 정원. 아마 루브르 파리 중심가를 가시면 저쪽에 그 저 오벨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루브르 피라미드가 있는 그 사이에 이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 정원의 그 반대편에 그 오벨리스크가 있는 그 사이에 조화 같은 입구의 벽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 조각이 보이죠? 이쪽 조각입니다. 자, 이 조각의 정체가 누구냐? 앙드레 르 노트르죠. 바로 프랑스식 기하학적 정원을 갖다가 확립한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 르 노트르는 샹젤리제 거리부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원 사회에서는 정원 건축사에서는 스타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르사유에 투입이 되죠. 투입이 돼서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 이제 전체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 완공이 되죠. 방금 전에 봤던 니콜라 푸케의 보르비콩트 성과
정원과 거의 대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건물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르사유 궁전이 이제 많이 공개됩니다. 자, 전체 가운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자연마저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하면서 모든 주변의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공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베르사유죠. 자, 그리고 베르사유의 정원이 기하학적 정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왕실의 권위감을 표상하는 최고의 정원으로 유럽의 군주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쉔브룬 궁전이라든지 오스트리아에, 그리고 저 베를린의 프리드리 대왕 같은 경우도 이 베를린 근교의 상수시 궁전을 전부 다 이런 프랑스식 기하학적 정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서 절대 군주가 좋아하는 양식으로 프랑스식 정원이 유럽을 갖다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궁전뿐만 아니라 대저택도, 귀족의 대저택도 저렇게 중심을 갖게 되는 기하학적 정원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 옆에 있는 그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 저 권력을 나타내는 저 그 조각을 보게 되면 대칭이라는 것, 심메트리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죠. 저 가운데 서서 이 성을 바라다 보게 되면 이 성 주인 혹은 왕권에 대한, 우리가 자금성에서 조선의 사신이 갔을 때 자금성의 정중앙에 섰을 때 그 위압감이 드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원의 양식이 서로 결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축은, 대칭은 권력과 권위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권위 건축들은 전부 다 대칭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런데 영국 정원은 그 대칭을 무너뜨립니다. 자, 중심의 상실. 지금 이 그 프랑스식 정원이 나오면서 이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권력과 이 일치가 됐는데, 한스 제델마이어라는 그 유명한 그 저 오스트리아의 비평가가 이 책을 씁니다. 중심의 상실. 중심의 상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세기가 들어서면 이제 건축은 중심을 상실한다. 건축은 중심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중앙 집권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암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 정원으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 영국 정원입니다. 방금 전에 보르비 공트 성이라든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건축의 중심은, 정원의 중심은 건축이었습니다. 그 중심의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권력자죠. 근데 이 건물을 보게, 영국식 정원을 보면 건물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고전 건축물이죠. 근데 이 건축물은 기능이 없습니다. 건물은 반드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은 기능이 없이 그저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대에 보면 무대에 소품이 있죠. 왜 저런 건물을 뒀을까? 바로 그랜드 투어를 떠났을 때 끌로드 로랭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연의 풍경이 있고 그 자연의 풍경 속에 고전 건축물이, 그리스와 로마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애낙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 모습을 도입하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프랑스식 정원은 니콜라 푸케가 보르비 공트 성을 만들 때는 완전히 평지로 만듭니다. 둔덕이 없이. 그런데 이 영국식 정원은 저와 같은 자연이 있는 둔덕이 있으면 둔덕 그대로 만드는 거죠. 있는 그대로. 또 연못도 동그랗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완전히 프랑스식 정원과는 차별화되기 시작하죠. 자, 지금 이 배치도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의 이상한 현상이 1700년대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냐? 바로 이 그 여기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전체 베르사유 궁전은 수평과 수직에 의해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그냥 구불구불한 물길과 길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뜨띠뜨리아농이라는 지역인데요. 뜨띠뜨리아농에 저 가보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골 농장을 만든 그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사인보드가 뭐라고 되느냐. 잉글리시 랜드스케이프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식 풍경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700년대까지 초반까지 유럽을 지배한 게 프랑스식 정원인데 1740년서부터 영국식 정원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식 정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자연스러움,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곳에다가 저와 같은 프랑스식 정원에 영국식 정원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 베르사유를 다시 한번 가실 때는 이 그 뜨띠뜨리아농 지역에 요 영국 정원을 보실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이 그 영국 베르사유 궁전에 보면 요 30번과 31번 여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Temple of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신전입니다. 사랑의 신전. 저 31번인가요? 거기 사랑의 신전이 뭘까? 사랑의 신전이. 자, 그리고 여기 시골 농장이고요. 자, 이 시골 농장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나무도 그냥 있는 그대로죠. 이발 안 했죠. 자, 여기 바로 저희 사랑의 신전입니다. 저와 같이 고대 그리스라든지 로마를 떠올리는 저런 정자와 같은 건물이 저렇게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영국 정원에는 저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저런 정자와 같은 고전 건축물이 세팅이 될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풍경화와 정원과 교류했던 1700년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있는 언덕 그대로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사랑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가는 길도 저렇게 구불구불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들은 저렇게 직선이죠. 프랑스 시정과 영국 정원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영국 시정원에는 고전 건축물이 세팅이 되어 있다. 고전 건축물이 세팅된 저 역할은 바로 풍경을 아름답게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영국식 풍경정원이 유행을 하면서 유럽의 곳곳에 이제 영국식 정원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메네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독일어로 잉글리시 가든 미넨이라고 되어 있죠. 메네의 영국 정원이 있는 겁니다. 이 영국 정원 쭉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산책을 하다 보면 언덕 둔덕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저와 같이 고전 건축물이 있죠. 자, 영국 시정원에는 꼭 저런 건축물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봅니다. 여기가 바로 스튜어헤드 정원입니다. 방금 전에 그 1872년도에 클로드 로렌이 그린 그림 속에 나오는 느낌을 재현하고 싶은 한 지주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이 만든 정원의 저 끝에 판테온을 연상시키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바로 이제 그 영국이 자랑하는 영국에서 1700년대에 그 영국식 정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정원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정원으로 이 스튜어드, 자, 이 정원이죠. 근데 우리가 동양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1700년대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보면 자 바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저 멀리 이제 꼭대기에 이 그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오만과 편견 영화를 보시면 여기서 주인공들이 어떤 연출이 가죠. 자 그러면 그 스튜어헤드 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기도죠. 런던에서 이 그 자 남서쪽으로 그 있는 지방이 월트셔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서왕의 전설이 담긴 이 월트셔 지방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바로 솔즈베리 대성당이 있고 스톤헨지가 있고 스톤헨지를 지나면 바로 스튜어헤드
단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가서 조코스를 이렇게 한번 갔다 보셔도 좋겠다. 지금 보면 런던에서 이제 저 스튜어드 정원까지 아마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솔즈베리가 있죠. 솔즈베리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헨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한 코스로 이렇게 잡아서 가실 수 있는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튜어드 정원에는 바로 이 정원을 만든 헨리 호버 2세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자, 그 집에 그 1700년대의 상황들이 이 그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집 주인의 초상화 걸려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헨리 호허 2세입니다. 헨리 호허 2세.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자, 이 헨리 호허 가문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인 리차드 호허가 말을 갖다가 이 중개상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행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역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음역으로 성공을 하면서 1717년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런던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스타우턴이라는 마을의 땅을 목초지를 사들입니다. 이 스타우턴이라는 마을은 스타우턴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간직했던 땅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휘말려갖고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목초지를 사들인 거죠. 이 땅을 아들인 헨리오 2세한테 물려준 거죠. 근데 20살에 물려받았는데 이 헨리오 2세는 관심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시골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40 정도 돼서 이곳에 칩거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칩거한 이유는 자, 아주 이 땅 주인의 그 자, 비극적인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출산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 수잔과 결혼했는데 두 번째 부인도 또 사망을 해요. 그 사이에 딸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그랜드 투어를 갔다가 또 죽습니다. 딸도 죽어요. 자기는 1780년도까지 살았는데 가족들이 어머니까지 다 죽어요. 자, 와이프를 잃고 어머니도 1741년도에 죽은 나머지 이제 런던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바로 그 스튜어헤드. 스튜어헤드는 스튜어 강이 흐르는 머리 부분이다. 상류라고 해서 스튜어헤드라고 부르는데요. 그쪽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자기가 그랜드 투어를 떠났을 때 봤던 그림과 똑같이 만드는데 40년을 보냅니다. 자, 바로 이제 이 그 헨리오 2세가 그랜드 투어를 떠났을 때 자기가 수집한 풍경화들이에요. 이런 그 그림들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장 그 자기가 클로드 로랭의 그림 중에서 이렇게 그 좋아했던 이 그림의 모습을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땅에다가 도입을 하자 해서 이제 땅을 그림처럼 만들어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걸 보면 이미지가 거의 비슷한데요. 저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 보면 반드시 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우턴이라는 스토헤드의 상류는 그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 모습을 재현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겠죠. 자, 바로 이제 물이 저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1번이 그 평상시예요. 저 점성으로 된 데가 바로 물이 조금 오면 고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만들려면 수변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밑에다가 댐을 만들어요.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저 점선의 모습으로 수변 공간을 만들어서 물을 해결합니다. 자, 물을 해결한 다음에 이제 그림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림 속에 있는 건물들을 갖다가 저 수변 공간 주변에다가 세팅을 시키고 저 건물을 볼 수 있는 이 길들을 굽이굽이 길들을 만들면서 정원을 완성해 나가는데 저 가운데 있는 그 8번이 바로 판테온이라는 건물입니다. 판테온. 근데 이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뭐냐면
저 파테온이죠. 단단한 다리를 만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똑같네. 자, 지금 옆에 있는 게 베르사유 궁전의 평면도고, 요게 바로 저기 스톤헤드 정원입니다. 완전히 구성 형식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중요한 내용이 이게 바로 이제 건축 관련 서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전적 시스템이 수용되고 수많은 변수들이 유럽을 정복하는 동안 18세기 영국은 디자인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갖다가 목격하고 있다. 1700년대 영국이 문화적으로 사실 후진국이었었죠. 그런데 이 영국이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자율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지만 이때는 자연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촉구한 장자크 루소의 시대였다. 장자크 루소가 이제 자유도로 돌아가라. 자연의 의미를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시대였던 얘기죠. 자연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자연적 조경 형태에서 출발한 조경 건축의 경향으로 유도되는데요. 르네상스 시기와 프랑스 정원에서 우세했던 기하학적 질서의 원리들은 이제 자연적인 형태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서 디자이너는 다른 수단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해답은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나왔다. 1740년경부터 영국의 수많은 공원은 이러한 발달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탈 사항은 정규적인 건축 훈련을 받지 못한 아마추어라든지 지주들에 의해서 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 지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헨리 포어 2세란 얘기죠. 이 중에서 오늘날 가장 잘 보존된 정원이 헨리 포어가 1741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스토헤드 정원이다. 자, 포어는 자연적 형태에 도달하는 세 가지 수단들을 다음과 같이 전개시켰다. 기존 자연을 극적으로 구성하고 회화와 자유로운 형태 기법에서 차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장면을 만들었다. 회화에서 클로드로랭에서 회화의 모티브를 빌려왔고 기존에 있는 자연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성을 취했다. 호원은 정원의 기본 형태를 구축하는데 기초적인 기하학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대지의 자연적인 등고선이 정원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했다. 기존 조경을 가로질러 기하학적 시스템을 반영하는 대신에 원래 거기에 있던 자연을 극화, 드라마타이징하였다. 그는 자연 요소에 있는 모든 요소를 끄집어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문학적 서사가 되어 있답니다. 그냥 정원을 그림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문학적 서사가 뭐냐? 지금 여기 지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트로이가 나오고요. 에노스가 나오고 엘로스가 나오고 크레타가 나오고 카르타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죠. 자, 이 선이 뭐냐? 트로이 함락을 할 때 트로이를 탈출해서 에노스 섬을 거쳐서 엘로스를 거쳐서 카르타고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하는 아이네아스의 여정, 로마의 건국 신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 정원에 로마의 건국 신화 아이네아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냐? 자, 지금 아이네아스라는 베르빌리우스가 쓴 로마의 대서사시, 이 아이네아스는 바로 트로이가 멸망할 때에 그 로마를 하기까지의 그 서사를 갖다가 문학으로 남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헨리 퍼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음악가가 디도와 아이네스라는 그 유명한 음악을 작곡을 했고 오페라를 작곡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트로이가 불이 타고 트로이가 함락이 될 때 파리스가 막 그 성 내부를 갔다가 헤매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이네아스죠. 자, 여기에
네 이름이 뭐냐? 아이리아스입니다. 너는 검을 쓸 수 있지 않냐? 했더니 할 수 있다. 이 검을 들고 가라. 이 검은 바로 트로이의 상징이다. 이 그 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케이 빨리 가라 하면서 이제 트로이 섬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영화 트로이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리아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이 트로이를 탈출할 때 아버지를 업고서 아이니아스가 탈출을 합니다. 나중에 저 아내를 저 중간에 이제 그 행방불 되게 되는데요. 자, 이 아이니아스가 데리오스 섬을 거쳐서 카로탑을 거쳐서 로마에 상륙하는 이 장면을 바로 클로드 로랭이 6개의 그림으로 남깁니다. 아이니아스, 베르빌리우스가 쓴 아이니아스라는 대서사시의 내용을 토대로 6개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일 먼저 완성한 그림이 바로 델로스 섬에 도착한 아이니아스의 일행을 갖다 그린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카르타고에 도착한 아이니아스.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한 아이니아스.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건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그림의 형식은. 다 바다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그림. 라티움은 이제 오늘날 로마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그림을 클로드 로랭이 남겼는데, 그 헨리고 2세는 첫 번째 그림, 그 그림에 감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 트로이를 탈출해서 그 로마에 도착하는 아이니아스의 대서사시의 이러한 그 루트를 이 정원에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럼 저 판테온이 뭐냐? 판테온은 로마를 상징하죠. 로마에 대한 오마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정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바로 이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이 판테온. 자, 이 건물에 대한 모티브가 이 정원에 세팅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그림에 나타나는 풍경의 모습을 재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클로드 로랭이 그린 아폴로 신전이 있는 저 풍경화의 모티브를 스토에르 정원의 저 언덕 위에다가 그대로 건물을 세팅을 시키죠. 판테온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전 건축물들을 이 건물에 세팅을 시킵니다. 자, 이 클로드 로랭이 지니고 있는 이 그림의 느낌은 영국의 예술가, 화가, 건축가들한테 깊은 감명을 던져주는데 클로드 로랭의 이 그림은 전부 다 인공적인 거예요. 로마에 가면 이 그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전부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풍경이죠. 그래서 이것을 Ideal Landscape Painting, Picturesque, 자, 이상적인,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고대의 이상의 뭔가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꼭 앞부분에 나무가 있죠. 그죠?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는 해가 있다. 자,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냐? Picturesque 풍경이라고 해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이다. 피처레스크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 그림처럼이라는 게 뭐냐? 클로드 로랭이라든지 니콜라 푸생이라든지 이런 그림 속에 나오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 피처레스크. 레스크라는 게 이제 뭐뭐와 같다는 뜻이죠. 우리 로마레스크 할 때는 로마 건축과 같다는. 자, 근데 이 피처레스크 풍의 그 흐름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낭만적 피처레스크, 하나는 고전적 피처레스크. 낭만적이라는 얘기는 매우 거칠고 그 다음에 약간 공포 분위기를 자아낼 정도로 이 표현하는 풍경입니다. 저런 풍경이 어디 있느냐? 알프스죠. 저런 거친 대자연을 묘사하는 그 당시에 화가가 살바토르 로사입니다. 근데 이 살바토르 로사가 또 대단히 중요해요. 공포 문학이라든지 고딕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 살바트로 로사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먼 그 아카디아처럼 이상형처럼 묘사하는 이런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고전적 피처레스크 퓨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고전적 피처레스크의 대가는 두 명입니다. 오늘은 클로드 로랭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사람은 니콜라 푸생입니다. 니콜라 푸생은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그 영국 사람들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자, 살바토르 로사. 나중에 한번 자, 이 사람 생긴것도 그렇죠. 어쩜 아주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그, 자, 이런 그 저, 그림들을 살바토르 로사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로랭의 그림이고요. 네,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보면 저 위에 있는 바로 겸재가 그린 풍경화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서 동양문화하고 서양문화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산수화가 3세기경서부터 나옵니다. 3세기경. 근데 서양에서는 풍경화의 장르가 1600년대 나와요. 1600년대 어디서 나오느냐?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네덜란드, 하나는 이탈리아입니다. 클로드 로랭. 왜 이렇게 천년 동안 늦게 나타났을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동양은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림이 일찍 나왔던 데 비해서 서양의 문명은 끊임없이 바다를 통해서 정복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다도 인간 중심에 그런 사람을 크게 그리고 자연을 뒷배경으로 그렸으나 1600년대에 보면 이렇게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클로드 로랭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클로드 로랭의 그림입니다. 1600년대의 그림이에요. 두 번째 윌리엄 터너의 그림입니다. 터너의 그림. 1800년대 초반이죠. 그 다음에 인상파를 알리는 모네의 그 해 뜨는 인상이라는 해돋이라는 그림이죠. 자, 요 세 그림이 서로 유전자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로드 로랭, 1600년대 사람이지만 바로 윌리엄 터너한테 영향을 주고 윌리엄 터너는 다시 모네한테 영향을 줬다. 자, 여기에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1600년대, 한 사람은 1700년대에서부터 1800년대 전반에 살고 왔고요. 모네는 20세기 초반까지 살다갔습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개의 그림이 다 비슷해요. 양쪽에 건물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작품은 다른 화가가 그린 거예요. 세 개는 클로드 로랭이 그린 거고요. 밑에 있는 이 작품은 윌리엄 터너가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작품, 1648년도에 시바의 승선이라는 이 작품, 클로드 로랭의 그림, 거짐없이 바다 위에 해가 있죠, 그죠? 자, 이 작품을 봅니다. 누가? 그랜드 투어를 떠난 윌리엄 터너가 보죠.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이 그림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15년 후에 이 그림을 그려요. 디도의 카르타고의 디도 빌딩이라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터너가 그린 그림이죠. 1815년도에 그렸습니다. 1648년도에 나타난,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를 해보죠. 1648년, 1815년. 이 1815년부터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윌리엄 터너의 그림은 그냥 그 영국의 전원을 그렸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년 들어서면서 그림이 바뀝니다. 해변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물가의 풍경. 왜? 이 영향을 받아서. 자, 요 두 개의 그림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가 수많은 작품을 남겨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상당수가
그 많은 그 컬렉터들한테 기입을 합니다. 근데 말년에는 죽을 때 그림을, 자기 그림을 꺾고 사드려요. 그런 다음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정부가 내 유언을 들어주면 내가 소유한 모든 작품을 영국 정부한테 기증하겠다. 그 소원이 뭐냐? 이 두 작품을 한 전시장에 걸어달라.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방을 하면 그걸 감추죠. 근데 왜 같이 걸어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터너는 최고의 화가를 끌로도 로랭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끌로도 로랭의 수를 이뤘다. 이거를 알리디엔 거죠. 영국 정부가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자, 영국의 가장 유명한 트라팔가르 광장 앞에 내셔널 갤러리가 있죠. 내셔널 갤러리의 15전시장, 팔각형으로 된 전시장에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클로드 로랭, 하나는 윌리엄 터너. 자, 이 두 개의 그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클로드 로랭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1800년대 중반이 되면 윌리엄 터너의 그림은 좀 더 그 몽롱해집니다. 수치화로 불타는 국회의 의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추상으로 향하죠. 점점 사물의 형태가 이그러집니다. 보통 우리가 인상파서부터가 현대미술, 추상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미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시작은 터너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지금 터너가 그린 이 그림들, 자, 근데 이 터너가 그린 이런 그림들을 누가 보느냐? 1870년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불전쟁이죠. 이 보불전쟁을 피해서 그 모네는 영국으로 2년 동안 피신을 합니다. 런던에 갔더니 저 미술관의 저 옆에 노예선이 저 작품이 걸려있는 겁니다. 저걸 보고서 바로 돌아와서 이 그림을 그리죠. 자, 바로 모네의 그림은 터너의 빛을 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00년대 되면 이제 수시로 모네는 런던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 템즈 강변의 저런 모습들을 그리게 되죠. 터너와 모네 사이, 또 클로드 로랭과 터너 사이에. 자, 근데 유사한 전시가 있어서 지금 서울 부소울 미술관에 빛의 끌이다, 빛이라는 테마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백시작품이 빛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전시된 작품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테이트 갤러리의 소장품들입니다. 테이트 갤러리의 대표적인 소장품이 뭐냐? 바로 윌리엄 터너죠. 여기 보면 윌리엄 터너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클로드 모네도 등장하죠. 혹시 이제 가시게 되면 오늘 뭐 그런 관점에서 빛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밀한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전시회를 보면 터너 인스파이어드 클로드, 그러니까 그 터너한테 영감을 받은 모네라는 이런 주제로 작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상영되었던 미스터 터너라는 이 영화가 굉장히 명작인데요. 나중에 혹시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터너가 그 생애 중반기, 후반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끊임없이 터너는 그 태양빛을 그리기 위해서 수변 공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집은 존 러스킨의 집이에요. 존 러스킨은 1800년대 중반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이 터너, 존 러스킨한테는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바로 윌리엄 터너입니다. 자, 존 러스킨의 집에 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존 러스킨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만 보이는 사람이 지금 밑에 있는 윌리엄 터너예요. 자, 터너와 함께 존 러스킨의 집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느냐. 자, 존 러스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터너 선생의 그림 속에는 클로드 로랭이 발견되지요. 그러나 로랭의 그림 속에는 생동감이 없어요. 선생님의 작품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제 아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터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랭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 로랭은 천재야. 그는 빛과 색과 사물의 현상을 종합하는 능력을 지녔지 시대를 앞서간 거야. 바로
토마는 클로드 그랭을 자기의 멘토 여겼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존 러스킨 위대한 사상가죠. 근데 앞으로 다른 강의, 다른 주제에서 이 사람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빌리엄 터너고요. 또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주인공들이 바로 그 모네의 작품이 전시된 오랑주리 미술관에 들어갑니다. 이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이 모네의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색상이 예술이야. 모네야말로 추상의 문을 열었지 했더니 뒤에 있는 이 남자가 아니야. 문을 연 건 터너야. 아,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가 바로 오늘 앞에서 본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그 1975년도에 그 아카데미 그 네 개 부문 상을 받은 베리 린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시간 넘는 아주 긴 영화인데요. 이 베리 린든의 영화에 보게 되면 스튜어드 존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베리 린든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 아주 유명한 영감독이죠. 캐벗 감독이 18세기에 1800년대에 그 전기가 없던 시대를 바로 재현한 이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자, 베리 린든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만과 편견에서도 역시 스튜어드 정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 정원은 지금까지 그 보존되어 있는 영국식 정원 중에서 가장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투어가 언제 사라지느냐? 증기 기관차가 나오는 1840년서부터 막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기차가 등장하니까 그랜드 투어를 떠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영국 정원이 망가집니다. 왜 망가지느냐? 온실이 들어섭니다. 온실이. 자, 바로 이제 그 스튜어드 정원의 저, 그리고 이제 바이마르 지역에 가면 바로 이제 요 게테가 살았던 집이 있죠. 바이마르가 이제 워낙 고전적인 도시고 다음 주 초에 아마 좀 바이마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바로 영국식 정원이 있습니다. 이 영국식 정원에 게테가 집을 짓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 가게 되면 이런 영국식 정원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후반부가 조금 있는데 다음 주 그 수업 시간에 앞부분을 조금 리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